오늘은 톤별로 나누어 본 톤별 인생 블러셔 추천입니다. 컬러감뿐만 아니라 제형까지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룹의 컬러들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쓰는 거라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가져온 아이템들입니다. 슈에무라 글로우온 N225 라벤더 빛의 쿨톤 컬러입니다. 얼굴에 붉은 빛이 많은 분들이 써주시면 붉은 빛이 중화되면서 점점 예쁜 핑크로 올라와요. 제형도 가볍고 뽀얗게 발색이 됩니다. 대신 볼을 포함한 얼굴에 노란빛이 많으신 분들은 블러셔만 동동 떠보일 수 있어요. 세잔느 내추럴 지크 12호 코랄 핑크의 웜톤 컬러입니다. 바닥만 봐도 아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정말 볼에 뽀얗게 올라와요. 블러셔치고 발색이 강한 편이어서 바르기 전에 양조절 필수입니다. 크리니크 치크팝 멜론팝 역시나 웜톤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방금 전에 세잔느가 뽀얗게 올라온다면 이건 투명하게 발색돼요. 그래서 쌓으면 쌓을수록 컬러가 맑게 쌓인답니다. RMK 인지니어스 파우더 치크 N07 화이트 코랄 앞에 두 컬러보단 핑크빛이 빠진 코랄 컬러입니다. 이것도 역시 뽀얗게 발색돼요. 투명한 느낌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느낌입니다. 그치만 제형이 가벼워서 절대 텁텁하진 않다는 거 일본 블러셔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2호 스트로베리 슈 쿨톤 핑크 컬러입니다. 웜톤인 저도 베이스로 되게 자주 바르는 컬러예요. 이거 역시 뽀얗지만 텁텁하지 않게 발색돼요. 제가 로드샵 블러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가 흰빛이 많은 페일 그리고 라이트톤까지의 컬러입니다. 요 그룹은 순색에 흰색이 섞여 있어서 되게 뽀얗고 밝은 그런 라이트톤의 컬러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요. 이런 컬러들이 이제 얼굴에 딱 발랐을 때 그 부분을 되게 봉긋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서도 되게 혈색도 주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파운데이션 호수로 따지면 21호 혹은 25호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들 그 정도 쓰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컬러들이에요. 대신 반대로 피부톤이 굉장히 어두우신 분들 파운데이션 호수로 따지면 23호보다 더 어두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컬러를 사용하신다면 이 블러셔가 내 피부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블러셔만 약간 허옇게 떠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살펴본 그룹은 검정색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오직 흰색만 섞여서 하얗고 뽀얘진 컬러들입니다. 앞그룹이 순색에서 흰색을 섞어서 만들어진 색이라면 이제 이 차분한 톤들의 블러셔들은 순색에서 회색을 섞여서 만들어진 컬러들이에요. 그 회색이 조금 연한 회색이냐 진한 회색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전히 밝은 느낌은 있지만 어쩐지 조금 더 차분해진 컬러들이죠.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컬러들입니다. 나스 블러쉬 섹스 어필 코랄의 웜톤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미묘하게 회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시로 분류했어요. 이거는 뭐랄까 발랄한 복숭아보다는 차분한 복숭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쓰고 또 오래 쓴 제품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나스 블러셔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치만 컬러가 너무 예뻐서 맨날 손이 가더라고요. 나스 블러쉬 임패션드 회색빛의 쿨톤 핑크 컬러입니다. 저에게 어울리질 않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예요. 여름 뮤트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정말 형광등이 탁 켜질 컬러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쉬팝 차분한 웜톤 핑크 컬러입니다. 근데 노란빛이 많지는 않아서 쿨톤이신 분들도 괜찮게 어울릴 활용도 만점짜리 컬러예요. 역시나 치크팝 특유의 맑은 발색 때문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 보이면서 또 혈색 있어 보여요. 텁텁함이라곤 1도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가 흰빛에 회색까지 한 방울 섞여서 만들어진 밝고 차분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컬러들입니다. 전 그룹과 비교해보면 밝기는 차이가 많이 안 나도 확실히 더 차분해진 느낌이 있죠? 이 컬러들은 피부톤이 한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차분하게 정말 내 피부랑 잘 어우러지게 어울릴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들은 앞그룹처럼 이렇게 앞광대에 탁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앞광대를 살짝만 피해서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가장 예쁜 영역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룹, 앞에 있었던 톤보다는 살짝 더 진한 회색이 섞인 컬러들이죠. 조금 더 어두워지고 조금 더 차분해진 소프트톤의 컬러들입니다.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13호 피어나는 피오니 소프트톤의 쿨톤 핑크 컬러입니다.
소프트톤 치고는 살짝 더 채도가 있어요. 피부톤이 어두우신 쿨톤인 분들도 생기있게 표현하기 좋은 컬러예요. 발색이 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양조절 필수입니다. 나스 블러쉬 진하, 주황빛이 많은 웜톤 컬러입니다. 이것도 살짝 채도가 있어서 생기있는 표현에도 좋아요. 저는 이 컬러를 옆광대에 살짝 발라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곱고 또 고르게 발색이 된답니다. 맥 미네랄라이즈 블러쉬 웜소울, 앞 두 제품보다 채도가 많이 빠진 소프트와 그레이시 사이의 웜톤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따뜻한 펄감이 들어있는데 그게 진짜 예뻐요. 이 펄감은 자연광 아래에서 특히 더 피부를 좋아 보이게 또 건강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이 컬러를 눈두덩 섀도우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중간 명도의 차분한 소프트톤과 그레이시톤 사이의 컬러들입니다. 전 그룹과 비교해보면 두 그룹 다 차분하지만 좀 더 어두워진 느낌을 볼 수 있죠? 이 그룹은 피부톤이 중간톤이거나 그거보다 살짝 어두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혈색 있는 것처럼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에요. 대신 이제 이 컬러들은 얼굴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 13호 파운데이션보다 살짝 더 밝으신 분들이 썼을 때 얼굴이 되게 칙칙해 보이고 타 보일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이 소프트톤이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앞광대를 피해서 눈꼬리보다 더 바깥쪽, 얼굴 가장자리 쪽 위주로 쉐딩과 연결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그룹 이제 조금 더 어두워져 볼게요. 진한 회색이 섞인 컬러들입니다.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컬러들이에요. 크리니크 치크팝 피크팝, 차분한 말린 장미의 웜톤 컬러입니다. 차분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덜톤의 컬러입니다. 컬러가 어두워져서 살짝 무거운데 제형은 가볍고 발색은 투명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크리니크 치크팝 블랙허니팝, 벽돌색의 웜과 쿨 그 사이에 있는 컬러입니다. 앞 컬러보다 살짝 더 푸른빛이 들어간, 살짝 더 자줏빛이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역시 섀도우로 써주기 좋아요. 어딕션 블러쉬 14호, 차분한 말린 장미의 쿨톤 컬러입니다. 외색은 블랙허니팝과 비슷해 보이지만 바르면 이 제품이 좀 더 푸른빛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본통에 가루 날림이 있기는 하지만 가루를 털어주고 발라주면 되게 투명하고 고르게 발색이 돼요. 이렇게까지가 중저명도의 차분한 덜톤 컬러들입니다. 전 그룹과 비교해보면 더 어둡고 더 차분해진 느낌이 있죠? 네, 사실 이 그룹은 제 피부톤과 맞지 않아서 제가 평소에 거의 안 쓰는 색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로드샵을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컬러들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 컬러 역시 검정색이 섞이거나 어두운 회색이 섞인 컬러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둡고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에 쓰시면 정말 정말 안 어울리실 거예요. 왜냐면 밝은 피부톤 위에 올라오게 되니까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 호수로 따지면 21호? 한 중간톤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가 사용을 해도 굉장히 얼룩덜룩하고 피부 표현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것처럼 발색이 돼요. 대신 정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시고 그 위에 겹쳐서 발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때 베이스는 전에 그룹이었던 뮤트톤의 블러셔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컬러들은 피부톤이 어두우시거나 아니면 태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발라주시면 진짜 예쁘게 잘 어울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밝은 그룹, 밝지만 차분한 그룹, 중간톤의 그룹, 그리고 마지막 어두워진 그룹,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따로 분리했었던 이런 비비드톤의 블러셔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런 컬러는 누가 발라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발랐을 때 막 내 혈색처럼 되게 건강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너무 쨍하기 때문에. 뭐 물론 발색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는 데일리 메이크업보다는 뭔가 블러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던가 그런 메이크업의 컨셉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룹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톤별로 나누어서 추천드린 저의 인생 블러셔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